저는 네 관련된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나이가 적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라도 나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또 할증되게 돼 더욱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다음 달인 9월부터는 이곳에서 과속,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부터 적용되는 이곳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가 어떻게 할증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7월 28일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3개 부처의 협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그래.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표회자처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가 1991년 13,429명, 2004년 6,563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29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0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에 발생이 된 것이고 이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것이라고 그래. 지난 5월 인천에서 아이 엄마가 4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는데 이때 좌회전을 해서 달려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질 않고 모녀를 들이받고 결국 30대 엄마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한순간의 사고가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평범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고령자, 일반 등의 교통사고를 감축시키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고 이는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할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이 되고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자동차 보험료를 82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보험료 할증 10%를 받게 될 경우 90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또 여유를 가지면 주변이 보일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